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빠지는 재미가. 저도 약간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팩트는. 행동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크롭탑 데이 9. 데이 9이죠. 자, 저희 오늘 50일 남았죠. D-Day 50일입니다. 저희가 무려 20kg를 감량하고 인생 역전의 대하 드라마를 작성하는 느낌으로 지금 컨텐츠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루틴은 와 이렇게 했는데도 몸이 안 좋아지면 찾아오세요 라는 컨셉으로 제가 했어요. 오늘 운동은 평소랑 조금 틀려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보시도록 하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펑셔널 리치. 두 가지의 워밍업을 하고 시작할 거예요. 저희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한번 취해볼까요? 자, 각각 한 발씩 할 거죠. 무릎 들고 천천히 앞으로 쓱 내미는 거죠. 오케이? 다시 들이마시고, 오케이. 자, 손을 뻗는 것도 중요하고 정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가슴이 항상 열려있게끔 둬야 되고요. 한쪽 손을 이렇게 보냈는데 어깨가 너무 과긴장되는 느낌을 주는 건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뻗지 않은 반대 손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뻗어주시면 되겠죠. 원, 투, 쓰리, 원, 투. 실제로는 이 동작을 하면서 지금 발바닥, 그렇죠. 발목, 스탠딩, 무릎, 엉덩관절에 다양한 워밍업을 동적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그렇죠. 오늘 저희가 뛰는 동작이 많아요.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충분히 하지 쪽에 이런 시그널을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바로 자 30초 쉬는데 그 다음 발 바로 갈게요. 뭐 이건 따로 휴식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케이. 그렇죠.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다시, 쓱. 몸이 아래로 너무 내려가게끔 두지 마세요. 다시 올라오시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엉덩이 등, 머리 정렬, 어깨 힘 약간 빼고요. 오케이, 다리 다시 바꿔볼까요? 다시, 반대쪽.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쓱, 쓱.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가슴 열고, 내 발바닥에서의 느낌을 조금 집중해 보세요. 다시 팔과 다리는 보여지는 결과물일 뿐이고 다시 출발. 우리 몸의 안정성의 가장 큰 핵심은 이쪽이 됩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쓱. 오케이, 다리 한번 더 바꿔볼까요? 원, 투, 쓰리, 쓱. 다시 내가 몸이 무용수처럼 조금 약간 그럴듯하게 움직여지고 있어. 그리고 몸이 과도하게 떨리지 않고 있어.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준비. 계속 움직이면 됩니다. 쓱.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그만. 자, 두 번째 동작은 오버헤드 상태에서 천천히 손을 이렇게 내려서 스쿼트 자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나의 손이 뒤꿈치를 살짝 터치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가시고 물론 손을 밑으로 많이 내리려고 정렬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렬은 대원칙이니까. 준비하고 출발. 원, 투, 쓰리 내려가면서 쓱. 그쵸. 그래서 내려가지만 깊게 내려가지면 가슴 열려있고 원, 투, 쓰리는 항상 있어야지. 다시 오케이. 출발. 내려갑니다. 오케이. 다시 업. 워밍업이니까 너무 긴장도를 많이 높인다는 것 말고 그렇죠. 조금 동적인 모빌리티 이런 것들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다시 원, 투, 쓰리 내려가면서 쓱. 그렇죠. 후.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후. 다시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원, 투, 쓰리. 원, 투. 오케이, 그만.
와, 뭐, 네. 즐기세요. 자, 이 다음부터 폭풍이 몰아칠 거니까 지금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항상 가슴이 열려 있는 것과, 근데 가슴이 열리는 것과 허리를 꺾어 제끼는 거를 동일하게 두면 안 되겠죠. 근데 그거는 많이 움직이면서 스스로 감각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1, 2, 3, 1, 2.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동작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동작을 좀 천천히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빠른 컨트롤보다 오케이 다시 3. 우리 몸에는 힘을 줘야 되는 파트가 있고 힘을 조금 적게 줄여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케이 다운 업 후 다시 1분 갑니다. 그죠? 쓱 팔을 뻗었을 때도 어깨 과도한 긴장이 되지 않도록 후후 다시 1, 2, 3 1, 2 다시 1, 2, 3 1, 2 오케이. 자, 지금부터 저희 오늘 동작의 메인 6가지 동작을 배워볼 겁니다. 제가 30초 동안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총 6가지 오늘 메인 동작 중에 첫 번째가 자, 손을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 두고요. 점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이니라고 해서 무릎을 최대한 높게 올리면서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일단 오늘 지금 처음이니까 그냥 아기자기하게 요만큼만 두고 올라와서 점프 해볼게요. 1, 2, 1, 2 2, 1, 2 조금 더 자연스럽게 뛰세요. 1, 2, 1, 2, 1, 2 가볍게 뛰라는 말은 당신의 무릎 부상을 조금 줄여주고 싶다라는 저의 의지예요. 그래서 발소리를 최소화시키고요. 상체를 약간 이렇게 기울여도 괜찮습니다. 당당당당 기울이는 것과 몸을 꺼뜨려 버리는 걸 동일화시키면 안 돼요. 1, 2, 1, 2 쉽지 않을걸요. 다시 후후후후 후후후후 오케이 그만 와 첫 번째 동작이었어요. 두 번째 동작은 숏 피치라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상체를 약간 이렇게 기울여 주신 다음에 발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손 동작을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실전에서는 속도를 빠르게 할 거지만 일단 우리는 1분 동안 동작을 습득한다. 오 잘하죠. 습득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발이에요. 발이 지면을 강하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취하시는 거지 두 손을 열심히 흔들어는 여기에 목적에 부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손은 발이 잘 움직이기 위한 어떤 수단 서포터의 개념이에요. 아, 손 너무 강하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다시 와 이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후 다시 후 후. 아, 힘들어요. 모두 다 힘들어요. 아우, 땡소리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자, 세 번째 동작은, 자, 제가 오른발을 움직일 거거든요. 이런 동작을 할 건데, 헷갈려. 그러면은, 지지하고 있는 발을 먼저 약간 이렇게 통, 튀겨주다가 1, 2, 1, 2 이거를 빨리 하면 1, 2, 1, 2가 되겠지만 1, 2 다시
준비하고 통통통통 갈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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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지금은 동작을 배우고 있는 단계고 본 동작에 가면 무릎을 강하게 빵빵 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손이 같이 무릎에 올라가는 리듬에 맞춰서 손도 이렇게 패턴을 같이 해줘야 돼요. 좀 헷갈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1, 2, 1, 2, 1. 그쵸,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거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진짜. 와, 이거. 자,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으로. 자, 종지 버튼 누르기만 해요. 다시 계속 가야 돼요. 1, 2, 1, 2, 1, 2, 1. 오케이, 그만. 진짜 실례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짝다리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반대발도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동작을요, 원, 투, 이렇게 하면은 아직까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리듬을 익힌다고 생각하고요. 원, 투, 원, 투,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힘들어요. 자, 저희는 오케이. 가운데에서 투, 원, 투. 자, 저희는 지금 네 번째 패턴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원, 투, 원, 투. 투. 계속, 훅. 좋죠? 어우, 잘한다. 옆에서 봤을 때 동작이 짱짱한 느낌 있죠? 촥, 촥, 촥. 자, 점점 위성을 잃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훅, 훅. 좋아요, 좋아요. 가능한 동작을 취하면서 내가 한 곳에서 동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만. 다섯 번째 동작은요. 보셨습니까? 다리를 좌우로 모았다가 앞뒤로 모았다가 이렇게 가요. 원, 투, 원, 투. 근데 앞발이 움직일 때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이렇게 가요. 그러면 모으고 오른발 한 번 다시 벌렸다 모으고 왼발 한 번. 준비하고 동작 좀 천천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작. 원, 투, 원, 투. 오케이, 좋아요. 원, 투. 아, 평온해졌습니다. 그쵸? 아직 익히고 있는 단계니까 동작의 발 간격 좌우나 앞뒤를 너무 크게 안 가져가도 되겠죠, 그쵸? 템포, 리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런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 원, 투, 원, 투. 오, 잘하죠? 원, 투, 원, 투. 여러분도 아마 느껴질 거예요, 이 리듬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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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힘들면 다리 스탠스를 줄이면 되지 멈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 투, 5초. 오케이, 그만. 자, 이번에는 이 동작을, 아, 여섯 번째 패턴 남았죠. 벌리고, 이번에 몸을 45도 회전하면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손은 이렇게 두시고요. 상체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린다는 느낌 주시면 안 돼요. 출발. 오케이. 원, 투. 관절을 딱딱 입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엉덩 관절 기준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 주면서 원, 투. 상체 덜렁거리면 안 돼요. 경고해야 돼요. 곽인장은 안 되지만 방치는 절대 안 됩니다. 원, 투. 원, 투. 오케이. 오케이.
와, 연습 좀 했네요. 와, 잘한다. 원, 투. 원, 투. 계속 15초. 원, 투. 원, 투. 원, 투. 오케이, 그만. 자,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배웠던 이 여섯 가지 동작 있죠? 이거를 30초, 30초 템포로 갈 거예요. 30초, 30초. 그래서 여섯 가지를 조금 더 이번에는 강하게, 강하게, 하이니부터, 하이니부터 30초 뒤에 시작할 건데요. 자, 호흡, 호흡, 호흡. 이 동작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날에 종아리 쪽에 약간 뭉침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당하지 마시고요. 좀 걸어주시거나 폼롤러가 있으면 폼롤러 마사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풀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동작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30초 동안 최대한 높은 수행 능력을 요구 드리고요. 30초 휴식을 6번 가겠습니다. 준비, 정면 보고 고!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닥달할 거예요. 하이니, 땅땅땅땅. 하이니, 로우니 말고 높은, 높은 무릎, 높은 무릎. 원, 투, 원, 투, 원, 투. 상체 열리면 안 돼요. 기울여야 돼. 오케이. 제자리에서 하이니, 무릎 높게. 흡, 흡, 흡. 그만. 저는 두 번째 동작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숏피치. 그렇게 해서, 아, 이건 약간 층간소음이 좀 우려되겠지만 가장 높은 매트를 깔고 하시면 돼요. 자, 10초 뒤에 안 됩니다. 가슴 열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의 힘듦을 적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출발.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손의 움직임이 중요하지 않고 발발발발 가세요. 15초. 흡, 흡, 흡. 나왔습니다. 그만. 와우. 세 번째 30초 휴식. 세 번째, 이번에는 사정없이 무릎을 올리는데 팔을 이렇게 흐느적대기 시작하면 발하고 리듬이 꼬여서 내가 막 나중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팔의 간격을 줄이세요. 팔의 이동 궤적을. 준비, 출발. 강하게 가야죠. 내 배꼽 부위에 어떤 타겟이 있다고 생각하고 걔를 계속 니 킥 하는 킥, 킥, 킥. 오케이. 후, 후. 제자리에서 킥, 킥. 오케이. 그만. 퇴장할 때 도도하게 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기본 에티튜드예요. 힘들다 생각하면 한도 없이 힘들어요.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템포를 주고 있다가 오죠, 오죠. 준비가 되면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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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반대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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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후, 후. 밀리지 마세요. 밀린다라는 거는 내가 하면서 자꾸 뒤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몸을 너무 세워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이렇게 가지. 원, 투, 원, 투. 그만.
조금 전에 운동하면서 제가 설명한 건 못 들었겠죠. 자, 어떤 동작을 하다가 어, 나 분명히 여기서 시작했는데 점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내가 몸을 너무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울여야 돼요. 기울인다고 제가 무너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엉덩 관절 기준으로 정렬입니다. 준비. 아, 세 번, 다섯 번 동작은 뭐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빠른 속도니까 적당히 벌리고. 원, 투, 원, 투, 원, 투. 이제 난리 났다.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인데 나 딱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원, 투, 오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쓱쓱. 손도 올리세요. 긴장도 끌어올리시. 뒤로 밀리지 마세요. 원, 투, 원, 투. 다 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가려다가 또 생각이 나서 가슴이 이렇게 열심히. 자, 여섯 번째. 리듬감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제가 구분으로 하자면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근데 이거 네 개를 다 슈퍼 속도로 네 개 다 따다닥 못해요. 그러면 두 개씩 끊어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조금 생각하고 그 리듬을 잡고 둬야 돼. 출발. 원, 투, 원, 투. 빠르게. 원, 투, 원, 투. 뒤꿈치 떼야 돼요. 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후! 후! 그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섯 가지 동작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10초 휴식, 10초 운동으로 갈 겁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한 본 운동인데 저희가 오늘 1시간 운동 루틴에서 지금 이 10초, 10초 운동을 3번 사이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라 그러면은 지금 배웠던 동작을 준비하고 있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10초 뒤에 출발할게요. 10초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이니부터 가겠죠. 10초 운동하고요. 10초 휴식하고 10초예요. 죽을 힘을 다해. 준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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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니! 흡! 오케이. 쉬고 두 번 숏피치 쉬고 있다가 에너지를 끌어모으세요. 후. 2초 출발. 갈게요. 빠르게. 10초만 속칭 조지면 돼요. 빠르게. 손이 빠르게가 아니라 그만. 아, 손이 빠르게가 아니고 발이. 자, 오세요. 오세요. 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동작. 천천히 뛰고 있어요. 갑시다. 원, 투, 원, 투, 원, 투. 겨드랑이 힘주세요. 뒤로 밀리지 마. 원, 투. 그만. 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발 조금씩 움직일 준비하세요. 갑니다. 가세요. 원, 투. 오케이. 오케이. 쓱. 그만. 자, 다섯 번째 동작. 원, 투, 원, 투, 원, 투. 갈 거죠. 둘, 하나, 출발, 고!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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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오른, 왼, 오른. 그만. 여섯 번째 마지막 패턴도 리듬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갈게요. 준비! 원, 투, 원, 투, 원, 투. 그만. 자, 물 한번 드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 이게 지금 오늘 저희 메인 동작이었고 마지막에 했던 이 10초, 10초 운동을 두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시그널 드리면 그때 할 거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저희 동작은
푸시업. 푸시업. 탭. 잭. 동작을 갈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시 1분 운동 30초 휴식으로 제가 다시 세팅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준비 엎드리고 1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에는 템포가 없이 가고 두 번째 동작부터는 제가 40bpm이라는 템포를 또 드릴 거니까 동작을 익숙하게 하는데 먼저 집중을 해볼까요? 준비 출발. 푸시 업 탭. 오케이. 잭. 그렇죠. 푸시 업. 그 다음 잭. 업. 원 투. 오케이. 좋아요. 다시. 자, 웨이브를 하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목을 꺾어 젖히지는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이마가 닿으세요. 다시. 이마가 닿으세요. 이마. 오케이. 다시. 올라올 때도 이마를 바닥에 두고 올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부터 꺾어 젖히면 안 돼요. 다시. 원, 투. 원, 투, 후, 후. 오케이. 그만. 한 번씩요. 30초 휴식. 자, 템포 들어간 동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템포가 울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땅 하면 내려가잖아요. 땅, 업, 땅, 탭, 후. 원, 투. 다운, 업, 탭, 탭. 원, 투. 이거를 1분 동안 가보실게요. 준비. 출발. 땡, 다운. 업, 탭. 탭. 점프. 다운, 업, 탭, 탭. 좋아요. 요거 3세트 갈 겁니다. 다운, 업. 흡. 계속. 좋아요. 계속. 고. 오케이. 한번 쉬고요. 두 번만 더 가겠습니다. 제가 푸시업 할 때마다 항상 요구 드리는 게 손목 어깨 수직. 필수입니다. 필수. 수직. 내려갈 때도 이마. 올라올 때도 웨이브 괜찮아요. 이거 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이마가 바닥을 항상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의 경추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 두 세트 더 가요. 다운. 소리 듣고. 오케이. 소리 듣고. 빵. 준비. 빵. 준비. 빵. 오케이. 후. 후. 아, 이런 거 호흡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원, 투. 자, 17초 남았습니다. 다시. 박자가 있으니까 내가 쉴 틈을 주질 않죠. 그래서 최소한 평균 이상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런 템포를 조금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만. 한 세트만 더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만하죠? 동작 잘 하고 있어요. 자, 탭하면서 몸이 왜곡되게끔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몸이 열렸어 이렇게 표현해요. 닫아야 돼.
몸이 구겨지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탭이지 이런 탭은 하지 않으시도록 집중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트 다운 소리 듣고 업 듣고 소리 듣고 땡 다시 원 투 흡. 자, 32초. 파이팅. 상체가, 하체가, 엉덩이가 덜덜덜덜 되게 하지 마세요. 긴장도 유지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만. 저희 다음 동작은 컬시 킥. 킥. 원, 투. 원. 런지 킥은 발이 두 발 차렷자세에서 그대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 발의 방향을 그러니까 한 7시 방향 정도로 옮겨요. 8시까지 가진 않아요. PPM 써서 갈 겁니다. 준비하고 바로 갈게요. 오세요. 갑니다. 준비. 킥. 다시. 원, 투. 원, 투. 계속. 후. 다시. 무릎을 강하게. 킥. 준비, 킥. 그만. 반대발 가겠죠? 자. 발목에서 무릎까지의 각도를 되게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자, 수직 상태를 주셔야 되는데, 내가 발을 대각선으로 보내잖아요. 이때 발목에서 무릎까지 각도를 수직 상태에서 두는 게 기본이지, 얘를 이렇게 같이 왜곡시키면서 무릎에 리스크를 주지 마세요. 반대발, 준비, 킥. 템포를 들으면서. 땅 할 때 무릎이, 그렇죠. 타격을 땅. 오케이. 준비. 오케이. 준비. 가슴 열고. 빵. 다시. 준비. 빵. 오케이. 원, 투, 쓰리. 계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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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집중되게 하고 있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동작을 흔적대면서 허투루 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이 포커스 집중 엄청 하고. 다시. 그만. 이 템포 그대로 동작 하나만 추가합니다. 컬시. 킥, 사이드, 킥, 컬시, 킥, 사이드, 킥. 준비하고요. 몸이 휘청거릴 수 있어요. 내가 힘의 크기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적게 되면은 적다고 휘청거리고 많으면 또 많다고 휘청거려요. 준비, 킥, 사이드, 합. 가슴 여세요. 중요한 거는 기본은 정렬. 다시 빵. 빨리 출발하지만서 홀드. 킥. 다시 킥.
멈추세요. 멈추고 오케이. 다시 빵 홀드 빵. 조금 되었죠, 그쵸? 후. 그 타이밍을 이제는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빵, 오케이. 오, 잘한다, 잘한다. 자, 이런 동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후, 원, 투. 오, 좋아요. 후. 그렇죠. 자, 손과 발은, 몸통은 다 연결되어 있죠. 갭, 우리가 무슨 발 따로 쓰고, 따로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무릎을 이렇게 킥을 한다 그러면은, 아, 이것도 볼게요. 여기서 킥을 한다 그러면은 올라오는 무릎만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팔이 뒤로 적절하게 내쳐져야지만 우리 몸이 스윙 궤적으로 무릎도 같이 빵 올라와요. 반대발. 땅, 사이드, 킥, 오케이, 홀드. 아, 그쵸. 홀드 하는 게 어렵죠? 홀드, 다시. 홀드, 그쵸. 손이 좀 헷갈렸다. 후, 그냥 그 손 그대로 둡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 투, 후. 아, 오늘 좀 웃음이 많네요. 저기 오늘 운동이 좀 고만고만한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저희 아까 했던 10초 10초 운동 바로 들어갈 겁니다. 원, 투, 원, 투, 후. 킥. 그만. 잠깐의 휴식을 하시고 저희는 자, 어떤 동작인지 아시죠? 저희 오늘 우리가 준비한 메인 동작 1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니를 2초 뒤에 출발합니다. 준비! 빵! 하이니! 하이니! 오케이, 두 번째 쇼피치. 손에는 부담을 줄이고 발을 강하게 출발. 강하게 발을 아래층의 사람을 내가 얼굴 한번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만. 세 번째. 아니다, 층가선 좀 심했다. 원, 투, 강하게 합니다. 원, 투, 원, 투. 고! 오, 좋다. 손도 강하게 휘저어야 돼. 그만. 가슴 크게 열고 그 다음 발을 준비해 볼까요? 뛸까요? 천천히.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흡! 다음 동작.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3초 뒤에 출발합니다. 준비. 고!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후, 후. 마지막 동작입니다. 45도 몸 회전.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흐름 없습니다. 냈다 달립니다. 출발!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그만. 제가 더 힘든 것 같지, 왜? 자, 자, 잠깐 쉬고요. 그 다음 동작은, 자, 우리 점프 버피군요. 제가 30bpm 맞췄고요. 운동 시간은 1분 그리고 30초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15초 뒤에 바로 출발할게요. 30bpm으로 맞춰서 띵, 원, 투, 원, 투,
원, 투. 준비. 정면 보고. 띵. 원, 투. 이때는 발을 최대한 가볍게. 오케이. 발을, 발소리를 가볍게. 원, 투. 꺼지듯이 앉으면 안 돼요. 엉덩이 뒤로 보내면서 허벅지 뒤쪽에 긴장도를 계속 줘야 되는데 또 앞으로 기울어지면 또 안 되지. 하나, 둘. 원, 투. 오케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 있죠? 있죠? 내려갈 때 그냥 털썩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무릎도 다치고 그때는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관절과 인대를 써요. 그 상태에서는 다치죠. 자, 점프에서도 속도 조절. 준비. 땡, 원, 투. 듣고, 원, 투. 오케이. 괜찮아요, 템포. 땡. 원, 투. 홀드. 홀드.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40bpm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면 더 힘들어질까요? 더 쉬워질까요? 자, 한번 몸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날지. 소리가 좀, 빈도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띵, 원, 투. 아, 이거는 쉬는 구간이 없다고 보면 되죠. 계속 뛰면 돼요. 오세요. 가까이 화이팅! 내 마음대로 뛰는 거 같기도 하고. 우리 템포들 뛰고 있는 맞죠? 몸이 알아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해봐야 합니다. 쉽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는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계획대로. 자, 이거 두 세트 하고요. 그 다음 동작이 뭔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자, 자, 아닙니다.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준비. 도도하게 앉아서 시계 한번 보면 끝난 것 같아요. 맞죠? 띵. 아, 이거네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볼게요. 5초밖에 안 남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동작은 버피. 자, 제자리에서 버피 하죠. 이번에는 앞으로 점프. 그리고 제자리 점프, 버피. 암호킹이 있네요. 맞죠? 자, 동작당 점프를 계속 추가해서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출발! 점프해서 원, 투, 뛰고 오케이, 돌아와서 제자리 다시 점프, 다시 앞으로 이동, 올라와서 뒤로 약간만 갈까요? 아, 몸이 이렇게나 가벼워졌습니까? 다시 그럼 다시 오는 길 하는데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갑시다. 내려가서 올라가고 앞으로 뛰어야죠. 앞으로 오케이, 제자리 점프, 발 뒤로 복귀, 암호킹 복귀 맞죠? 다시 제자리 점프, 다시 앞으로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뛰세요. 제자리 점프, 뒤로 암호킹, 뒤로 제자리 점프, 여기까지. 요거 아닙니다. 편집은 없습니다. 요거 3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했어요. 자, 이제 그쯤에서 시작하면 되시겠죠. 자, 8초 뒤에 시작하고요. 오늘 많이 뛰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 동작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성취감도 함께 가져가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시 걸어 돌아오고 점프 제자리 원, 투. 다 점프 삭제하셨습니다. 다시 앞으로 뛸게요. 점프 뒤로 암호킹, 가서 점프할 거예요. 제자리 원, 투. 파이팅! 자, 27초! 어우, 잘한다. 그렇죠? 다시 원, 투, 12초! 그만! 자, 마지막 버피는 마지막 한 세트입니다. 마지막 한 세트입니다. 자, 7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준비해 주시고 가볍게 뛰고 출발. 암호킹 점프 제자리 원, 투 뒤로. 아, 그쵸. 항상 이런 동작은 발이 지면에 닿을 때 가볍게, 젠틀하게. 그렇죠. 다시 돌아가셔서 원, 투. 쓱쓱. 자, 13초 전 마지막 동작 원, 투. 오케이, 그만.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고요. 저희는 제가 아까 소두에 예정드렸던 대로 오늘 메인 동작을 한 번만 더 하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첫 번째 동작은 하이니에요. 한 번만 더 쉬고요. 10초만 더 쉬었다가 갈게요. 물도 드시고 무릎을 가상의 타겟을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손이 없어도 실제로는 괜찮죠? 무릎만 올라올 게 아니라 손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 3초 뒤에 출발합니다. 준비! 화이팅! 고! 하이니!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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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템포 떨어지지 마세요. 더! 더! 숏피치 쉬고 가슴 열고 쉬고 준비 출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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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짝 뛰고 있다가 쉬세요, 쉬세요. 이거죠? 원, 투, 원, 투. 땅, 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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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한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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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천천히 뛰세요. 원, 투. 갈까요?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다섯 번째 동작은 준비. 빠르게.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마지막 대각선. 갈게요. 준비. 빵. 원, 투, 원, 투, 원, 투. 그만. 마주보고 앉을 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발을 앞으로 두시고 자,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손을 크게 벌려주시고 가슴 열어주시고 아, 자, 오늘 특급 고생하셨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실제로 그리고 저희 맞죠? 이거 끝에 푸시업 100개가 남아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정해진 룰이 있죠. 그 룰로 다시 갈게요. 자, 가슴을 크게 이렇게 열어주세요. 오케이? 쉬는 거니까 과도한 긴장은 넣어두셔야겠지만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끔 계속. 자, 손을 앞으로 조금 더 보내볼까요? 자, 손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어깨를 올렸다가 낮추면서 상체 지지력을 반드시 주셔야 돼요. 턱 당기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신 다음에 머리를, 이마를 손등에 살짝 올려놓으시고 완전한 휴식을 가져갈게요. 들이마시고 오른손도 그냥 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스르르르르 격하게 운동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한번 교체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모으고 다시 다리를 올리시고 두 손을 크게 벌리시고 오늘 했던 동작은 특히나 자기 집중력이 있어야지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그죠? 10초 10초 운동할 때 특히 그쵸? 정해진 시간만을 그냥 의무감으로 채워가는 듯한 동작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오늘은 악 깡다구가 좀 있긴 있었어요. 다시 이마를 천천히 두시고 제가 동작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운동 수행 능력에
종합군이라고 봐야지 어떤 특정한 파트의 영역만으로는 그런 동작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와, 오늘도 자, 저희는 지금 아까 소대위 말씀드린 5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0일 뒤에 멋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들을 따라 하시면 얼마든지 맞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흥미진진한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